이제 버틸 순 없다고 이제 버틸 수 없다고 예, 2023이 되겠습니다. 예,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제 대구의 28 민주운동 기념동산 예, 기념관 앞입니다. 예, 2023 코드고요. 박정희 이전의 대구. 예, 전국적으로는 이승만 70, 조봉암 30% 득표 됐었는데 2대 대통령 때였나?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봉암 70, 이승만 30이 났던 곳이어서 이제 그 역사를 알려면은 이승만 용보선 때의 대구는 좌클릭, 뭐 사회주의, 조선의 모스크바, 예, 북한의 평양이 있다면 여기는 대구가 그런 부분 이제 문제 때문에 이곳에 들렸습니다. 예. 여기 이게 안쪽에 들어가는 입구라서 예, 뭐 더는 좀 그렇고 예, 아무튼 예, 이런 역사가 있었다. 이 부분 이제 숨겨져 있었죠. 박정희 이후로
박정희, 박근혜 얘기에서. 그러니까 2023이에요, 2023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.